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장입니다. 실적 관련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적 사항은요, 식품주들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이러한 식품주들이 참 안정적인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식품주들은 사실상 성장주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단위 그랬는데요. 라면 3사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라면 3사 모두 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농심입니다. 영업이익 단이 557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03%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단이 434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자릿수의 증가 흐름을 보였는데, 3사 가운데서도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24.7%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공장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뚜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단이 83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라면 3사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은 K-콘텐츠 안에서의 라면 노출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가능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으니까 라면 3사 실적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대한항공입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컸던 기업인데, 이 엔데믹 이후로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4,245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유류비와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라며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매출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 늘어났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유가 상승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했고요. 대한항공 측에서는 4분기 여객 공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엔데믹 이후로 이렇다 할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실적 상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와 함께 만나보시죠. 또 다른 리오프닝 기업입니다. 노랑풍선인데요.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 보시다시피 노랑풍선 드디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37억 원대를 기록하면서요. 작년 동기에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 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1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29%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엔데믹을 선포한 이후로 여행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3분기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것은 여름 성수기가 길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한몫을 했다라는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실적 상황까지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는 실적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앞서서 김정석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종근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1% 이상 감소했습니다. 매출단도 역시나 줄어들었는데요. 934억 원대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대한항공과 비슷하게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활동과 판매 권리비 집행이 늘어났다라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셀트리온 제약은 이번에 고덱스가 실적 자체를 끌어올리긴 했지만, 제네릭이 여러 가지 품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격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됐다라는 현재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